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4월 8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금 화면을 보니까 얼굴이 또 새빨갛게 또 익었어요. 오늘도 좀 낮에 말을 좀 타고 왔더니 얼굴이 좀 많이 탔습니다. 혹시 또 음주운전 아니 음주 예상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라고. 조철이 얼굴이 좀 피부가 좀 약해요. 그래서 햇빛을 조금만 받아도 선글라스를 껴도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다 탑니다. 자, 이제 4월 15일인가요? 4월 15일부터 다음 주 같아요. 다음 주부터 그 드라이브스루 배팅존을 주차장에다 다 만들어서 이게 드라이브스루 배팅으로도 운영을 하려고 그러나 봅니다. 밖에다가 대형 스크린 갖다 놓고 라디오 방송에 주파수 맞춰가지고 경마 방송 나오고, 우리 뭐 이 자동차 극장 저 교회 같은 데 가면 자동차 극장 가끔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역시 좌석 구매할 때는 그 뭐냐 저 마이카드의 그 앱에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부산에 컴백을 했고요. 과천에서 그 부산에서 열리는 루나 스테이크 경주 때문에 과천에 또 많은 기수가 A급 기수들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좀 쏠쏠할 거고, 금주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즐기면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고요. 이제 4월 8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먼저 알려드려야죠. 자, 4월 8일 승부처 제주경마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 2, 제주 2, 4, 6, 부산은 1, 3, 7, 8, 1, 3, 7, 8. 제주경마 메인 승부가 4경주하고 6경주고요. 부산은 중간에 3경주, 8경주. 자, 3, 8 광땡입니다. 부산은. 자, 3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금주에도 역시나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신청을 해 주셨는데, 오늘이 목요일인데, 벌써 월, 화, 수, 목, 금주 거 좀 일찍 신청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항상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경주 당일보다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아무 때나 가능하니까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빨리 입금을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또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4월 8일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월 8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경주죠. 제주교차 2경주 승부에 들어갑니다. 자,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25점까지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인기 한 3, 4위 됐죠? 인기 3, 4위. 네, 박성관 기수가 기승을 한 3번마 멘탈입니다. 멘탈. 요번에는 대가리 끝팔리겠죠? 이태용 마방. 그래도 제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마방이죠. 이태용 마방. 박성관 기수가 능검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좀 아리까리 덜 팔렸었는데
직종 경제 그 신마 몬딱이라는 말이 대가리 팔렸습니다. 근데 쌍복식 뒤집어 가지고 한방 찍어 먹었던 그런 맛필입니다. 저 3번마 멘탈 다시 한번 멘탈 잡고 쌍복식 대가리를 잡고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3번 멘탈 놓고 제가 어제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좀 있고, 때려야 될 아나짜리 한 방도 있고, 자,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 완장으로 갖다 때려 먹을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 적중을 좀 중요시 하면서 큰 배당보다는 한방 찍어 먹는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3번마 멘탈을 대가리로 1번마 공간 비행. 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추라이가 나갈 수가 있겠죠.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추라이 강수한 기수. 거기에 4번마 대벼랑이라는 말도 좀 팔리고 5번마 전성기라는 말도 좀 팔리고요. 7번마 황금제국도 직전경주 여유로운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또 팔릴 거고, 외곽에 9번마 성산대로, 추임력이 좀 좋은 마필이죠. 9번 성산대로. 거기에 10번마 으뜸영웅이 휴양 갔다 와서 걸음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으로 주행심사를 받았습니다. 자, 요 중에 어떤 놈에다 한방 때려 먹는다.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으로 설명을 드렸던 이경주입니다. 힘을 주는 맛권, 불안하게 보는 인기 맛권. 자,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드렸던 마번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자, 제주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깔끔하게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깔끔한 한방 찍어 먹기 완창. 자,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고요. 자, 제주는 2, 4, 6인데, 4경주하고 6경주가 메인 승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제주 4경주, 제주마 5등급이고요. 레이팅 40까지 2세 이상 마필들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메인 승부인데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들어가는 승부인데 대가리가 하나 놓고 갈 놈이 있고 불안한 놈이 또 역시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요건 2경주하고 좀 다르게 4경주 메인 승부는 배당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한 10배가량 나오지 않을까 예상 배당. 대가리 하나 놓고 쫙다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일단 4번마 명성 질주입니다. 4번마 명성 질주. 성민이가 대가리를 치고 데뷔 전에 직전 경주에 인기 1위 팔리고 전현준이가 2착에 갖다 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민이하고 얘는 궁합이 맞는지 강영진인에서 이성민이를 다시 태웠습니다. 4.5kg 감량까지 있죠. 자, 이번 경주 무난하게 코스도 안쪽 게이트로 들어갔고, 뭐, 선행도 좋고, 선입도 좋고, 뭐, 발 빠른 마필들이라고 해봐야, 바로 옆에 3번마 쾌속 황후가 있는데, 재검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기록이 08초 때문에 뭐, 썩 좋은 기록은 아니죠. 자, 3번마 쾌속 황후 빼고는 발 빠른 놈이 별로 없다.
4번만 명성길주가 아마 선행까지 트라이 할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세게 보는 대가리로 보는 마필 4번마 명성질주를 놓고 제가 이거 아까 레이스 포인트에 1번 왕실 세상이 대길이냐 하고 물음표를 찍어 놨습니다. 자, 이거 1번마 왕실 세상 후차 꼬랑지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 왕실 세상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얘가 1월 달에 선행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12월 1월 달에. 그러다가 2월 달부터 좀 사가리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선행 가기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마필이고, 안쪽에서 자칫 잘못하면 갇히게 생겼어요. 고로시 되게 생겼어요. 1번마 왕실 세상, 최저배당이 팔리지만, 요거를 뒤로 돌리든, 아예 꺾든, 대길이 바람 많이 불어라. 이렇게 해놓고, 자, 이번 사경주에 요 명성질주를 놓고 한방 찍어 먹을 마필이 깜빡깜빡하고 숨어 있습니다. 1번 왕실세상을 비롯해서 3번 쾌속황후 조금 아까 기록이 좀 그렇지만은 그런대로 외곽 돌고도 꾹 잡고 여유롭게 들어왔던 마필이고요. 나머지 5, 6, 7, 8 백록군주 노건제일 한백돌파 민영신화 자, 요 4놈 중에 한 방입니다. 요 4놈 중에 한 방이고 안쪽에 대길이 팔리는 1번마 왕실 세상은 받쳐가든지 아니면 잘라버리든지 과잉키로 팔리는 1번 왕실 세상 팔리는 것만큼 세게 읽어주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자 사경주 메인 승부 4번 명성 질주에 한 방, 10배짜리 정도 찍어서 붙여먹는 첫 번째 메인 승부. 한 10배 정도 보고 있어요, 10배. 요것도. 한 구라 찍히면 그냥 상한가 가는 겁니다. 자, 사경주 메인 승부.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제주. 자, 요거 상한가 한방 때려낼 테니까. 자,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셔가지고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박수 한번 치시자고요. 자,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두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승부처죠. 제주 6경주 요거 중요한 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벤츠한테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거 제가 요 위에다가 두번 실수 없다는 놈한놈 있다 그랬죠. 딱 보면 요번 경주 우정한 마주 거 천마제림은 취소가 됐고요. 7번 최고연주만 나왔습니다. 최고연주하고 천마제림하고 같은 마주죠. 우정한 마주님. 이제 조철의 팬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조철의 말이 가 있는 목장이라 그랬죠. 그 목장의 주인이 우정한 마주님입니다. 자,
자, 그렇다면 최고연주의 금주 상태는 좀 어떠냐? 자, 안득수 기수에서 전현준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 7번마 최고연주의 승부 의지. 거기에 팔리는 놈들, 뭐 2번마 포레스트, 박성광이 강력하게 팔리겠죠. 거기 1번마 강한지진 역시도 직전 경주 끈끈한 모습 보였던 1번마 강한지진도 좀 팔릴 거고요. 그 1번, 2번, 거기 4번마 신의 은총도 직전에 외곽을 크게 돌면서 손해를 좀 봤던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 8번마 백록특급. 자, 이 마필도 착수는 4착이지만 요 2착권 3마리가 뭉쳐갖고 들어왔던 그런 경주입니다. 이런 마필들 거기에 직전 경주에 대당을 좀 냈던 10번마 다운성도 있고요. 요게 직전 경주에 에쿠스하고 최고연주 두 놈을 깨고 대가리 까고 들어왔습니다. 자, 조현이가 다시 한번 올라갔고요. 자, 요번 6경주 오늘 최대 승부처입니다. 요거 두번쉴수 없다. 예측권 20장. 7번마 최고연주의 승부 의지하고 현장에서 무조건 요거는 예측권 20장 상한가 땅 때리는 경주니까 오늘 제주교차 중에서 가장 세게 붙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한가 한방 분명히 날라갈 거니까요. 요거 제주 6경주 여러분들 기대 만땅하셔도 좋겠고 무조건 주력 한 방으로 꽂겠습니다. 지금 꼬랑지까지 딱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실수만 없다면 한 방짜리로 짭짤한 배당 불안한 인기만 꺾고 조철이 뽑아놓은 달러박스에 붙여먹을 완짱까지 딱 메이드가 돼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메인 제주 6경주 자신 있게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꼭 한구라 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교차 2경주,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 했고요. 자, 이제 부산경마가 1경주, 3경주, 7경주, 8경주입니다. 1, 3, 7, 8. 그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하고 8경주고요. 자, 먼저 부산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1경주. 자, 국산 6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3세 마필들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믿을 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놈들이 없는 경주고, 지금 뭐 제가 요 위에다가 써놨듯이, 눈에 빤히 보이는 평화축제, 대가리 팔리죠. 평화축제를 놓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달러박 승부가 되겠죠.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좀 올려놓고. 지금 부산 주로가, 네 주로가 좀, 무겁다. 네 주로가 무겁다 해서, 안쪽 게이트에 있는 놈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왕왕 있죠. 자, 그 피해를 본 마필이 바로, 이 1번마, 평화축제입니다. 1번마 평화축제. 자, 하지만
이번에 선행 출하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경주에. 자, 물론 1번 게이트의 평화축제가 가장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만은 10마인 이거 2번 마 운주오션도 유연명이 같았어요. 선행 출하위 가는 거죠. 4번 마 스페셜 투게더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좀 있고요. 7번 마 마하비너스도 투자답되고, 자, 외곽에 10번 마 독보, 문세영 기수가 올라탔습니다. 최시태 기수가 데뷔전에서 선행 갔다가 짧았던 마필이죠. 문세영 기수가 또 올라갔습니다. 10번 마 독보. 거기에 10마, 11번 레리꼬. 이놈도 파로비치가 올라갔는데, 주행검사 때 선행을 갔습니다. 자, 이렇게 선행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는데, 과연 1번 마 평화축제가 편하게 선행을 뽑아내가지고, 얘가 만약에 선행을 편하게 뽑아내면, 외곽에 있는 선행마들이 깝깝해지겠죠. 그 조철이 달라박스라고 지금 올려놓은 이유는 남들 다 인기 1위 대가리 보는 1번 마 평화축제가 아니고 다른 놈을 달라박스로 한놈 놓고 때리려고 저는 또다시 1번 게이트가 주로가 무거울 수도 있겠고 그잖아요. 그리고 한번진 놈은 또 지고, 한번 이긴 놈은 또 이긴다. 이럴 확률이 더 많다. 주로가 아무리 무거워도 저는 들어올 놈은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 마 평화축제에 인기가 좀 과한 것 같다. 뭐, 기승기수 이성재도 좀 그렇고요. 기실, 빠르기로 말하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니 10번 마 독보라는 마필이 빠르죠. 거기에 11번 마 레리꼬라는 마필도 외곽에서 바로 감고 올라올 수 있는 자 그런 능력을 보이는 잠재력이 있는 놈 같아요. 11번 레리꼬도.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행마들이 다 우글우글하면 거꾸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한 9번 마 트리플 썬더가 트립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오죠. 자, 1번 마 평화 축제를 대가리로 가는 그런 예상은 아니다. 결론은 1번 평화 축제를 뒤로 돌려놓고요. 자, 조철이 또 눈알 빠지게 공부해서 뽑아놓은 달러박스를 대가리 하나 놓고, 자, 1번 마 평화축제는 받치기 막권으로만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에 붙여가지고, 아나짜리 한방, 완짱으로 지져먹는,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죠. 3경주와 8경주라 그랬는데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야, 이번 경주 완전히 변마들 혼전입니다. 변마들 혼전인데요. 항상 아무리 센 편성이라도 1, 2등은 두 마리 나오는 거고, 아무리 똥탕인 그런 변마들 편성이라도 1, 2등 두 마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1, 2등 두 마리만 잡으면 되는 거고. 제가 요 위에다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써놨듯이, 1,
약편성에 호기를 맞은 한 놈이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다. 이거 왜 혼전으로 팔리냐?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본 부산 삼경주에 뭐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 모르게 팔리고 있습니다. 뭐 일본 BJ 칩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전경주 외곽 조금 돌았던 마필이죠. 1번 게이트 들어가서 조건이 좀 좋아졌고 기승기수를 또 서울에서 내려간 송재철이 같았습니다.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 있고 이 4번마 센세이션 파티도 거의 이거 안 팔릴 것 같은데 얘도 선행력이 파다닥 파다닥 됩니다. 이 바로 직전 경주에는 인기 11이 팔리고 선행 가서 거의 들어올 뻔했어요. 나중에 따였지. 직전 경주는 좀 졸전을 펼쳤는데 외곽 경합하느라고. 자, 이 4번마 센세이션 파티도 W고 5번마 닥터 콩돌입니다. 뭐 결정력 한타는 없지만 얘가 그 골마경기가 좀 있었습니다. 3월 9일에 골마경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골마겸이 좀 호전이 되면서 상태가 좀 괜찮게 올라온 놈이 5번마 닥터 콩돌이고요. 그 외에 뭐 6번 그레이트 윈, 7번 히어로맨, 8번 바운티 헌터 다 팔립니다. 8번 바운티 헌터도 팔리고 외곽에 10번마 제트캐시 자 요것도 직직전 경주에 4착으로 올 때 이 필그림이라는 마필 있죠. 이게 또 지난 경주에 입상을 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박정호 기수의 감량 이점으로 직전 경주에는 승부 의지가 좀 별로 없었어요. 50번마 제트캐시도 있고 나머지 마필들 11번마 킹파티 12번 해피송송 이거 전부 다 배당권들입니다. 뭐 하나 안 되는 마필들이 별로 없는데 자 요런 경주는 대가리만 잘 잡히면 되죠. 제가 그래서 요번 경주는 딱 두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편성의 호기를 맞은 놈 대가리는 분명히 쌍복 대가리가 있어요. 후착에서 이제 잘 엮어내야 되겠는데 일단 이런 경주는 대가리만 잘 뽑아도 먹고 들어가는 거죠. 반은 대가리 한 놈에 아나짜리 꼬랑지 붙일 놈이 한 두 놈 정도 보입니다. 거기에 불안한 인기 마필도 좀 꺾을 놈들도 보이고 자 요거는 그래서 메인으로 좀 한방 때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부산 삼경주는 배당을 좀 노려보는 그런 달러박스 경주로 지정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중배당, 고배당까지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삼경주 뭐 큰돈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러박스 중배당으로 한방 노려볼 경주니까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경주였고요. 자, 이제 후반부에 부산 7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부산 7경주입니다. 국산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고요. 자, 이 부산 7경주는 대가리가 하나 있죠. 직전 경주에 아쉬웠던 4번마 위닝댄서입니다. 이마필이야말로 지난주에 그 직전 경주에 4주로
안쪽 주로가 좀 무거웠던 그런 탓에 아쉬운 삼착을 했었던 그런 마 필이 바로 4번 마 위닝 댄서죠. 안 그럼 이거 그냥 왔죠. 느닷이라는 마 필하고 카피 댓이 결국은 이 박정희가 잡지를 못했어요. 앞에 나가는 놈들을 따라잡는 게 정상이었는데 주로가 좀 무거워서 그런지 아무튼 자 이번 경주는 4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졌고 직전 경주 아쉬움 남았던 4번 마 위닝 댄서 자 요번 경주는 실수 없다. 요번 경주는 실수 없다. 자, 4번 마 위닝 댄서를 대가리로 놓고 이것도 배당이 크진 않지만 찍어 먹기가 한방 들어갈 그럴 경주입니다. 4번을 빼고 지금 8마리 출주인데 1번 라운드 파워부터 8번 리버스 스윕까지 어떤 놈 하나 꺾을 놈이 없어요. 억지로 이제 우리 예상가들이 자 얘는 이래서 꺾어야 되고 이래서 꺾어야 되고 할 만한 그런 마필들이 별로 안 보여. 1번 말 라운드 파워부터 8번 리버스 스윕까지 하지만 아마 배당도 4번 마 위닝 댄서를 놓고 쫙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찍어 먹기 한방 노릴 마필이 있어야죠.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정리를 할 예정인데,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조건이 상당히 좋아진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배당도 짭짤하게 나오고, 요거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찍어 먹기 한방 들어가야 되겠다. 아마 현장에서 아마 필 받으면 아마 두놈 땡땡 단통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뭐 분위기 봐가지고 찍어 먹기 때리고 받치기 두방 정도만 들어가도 이번 경주는 분명히 승부가 된다. 분명히 승부가 된다. 이 위닝 댄서가 이 정도 편성에서 부러지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1200 적정거리죠. 이 위닝 댄서는 쭉 1200만 뛰어왔어요. 꼭 서울에 꼭뭐 이스트제트 같은 그런 마필인데 이스트제츠는 뭐 선행 마필이지만 얘는 선임 마필이죠. 1200만 단골로 나온 마필입니다. 3군에서 잔뼈가 굵었고 자 4번 마 위닝 댄서 쌍복 대가리 놓고 자 1번 라운드 파워부터 8번 리버스 스윕까지 요 중에 한놈 제대로 한방 갖다 꽂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신 있게 한방 찍어 먹을 수 있는 경주. 부산 7경주 3번 마 원더풀 4번 마 위닝 댄서 4번 마 위닝 댄서를 놓고 한구라 찍어 먹는 그런 경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산 승부처 메인 승부처 8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1등급 1800m 고꾸라 경마장 교류 기념 경주입니다. 뭐 상금은 별로 다름이 없고요. 고꾸라 경마장은 일본의 그 중앙경마장입니다. 중앙경마장. 지방경마장이 아니고 상당히 규모가 큰 고꾸라 경마장. 레이팅 140점까지. 자, 여기서 시원하게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중배당, 고배당 한번 때리러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 위에 최대 승부처로 달러박스를 제가 그려놨는데요.
자, 이번 경주 승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인기 대가리가 최근 연투 때리고 있는 10번마 스마트 프린스가 아마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죠. 서승훈하고도 궁합이 잘 맞고. 바닥에 있다가 때리고 올라올 때도 있고, 뭐, 중후미권에 있다가 때리고 올라올 때도 있고, 최근 조시가 쫙 붙었어요. 서승훈 기수. 부담 중량도 뭐, 53 적정하고. 자, 이번에 또,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겠느냐?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철은 이번 경주, 10번마 스마트 프린스를 불안하게 본다. 왜냐? 자, 요번에는 앞에서 때리고 올 놈들도 있고, 승군한 마필들 중에서 제대로 때려 먹을 놈들도 있고,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 10번마 스마트 프린스보다 좀더 싱싱하고, 때릴 수 있는 배당의 가치도 있는 한 놈이 쌍승시까지 저는 분명히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는데, 자, 10번마 스마트 프린스가 팔린다. 요거 찬스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10번마 이 스마트 프린스의 걸음을 보면, 전부 끝걸음이 뭐 여유 있게 나오고 있어요. 여유 있게 나오고 있는데, 요번 경주에도 과연 이렇게 편한 취입으로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전개가 나오겠느냐. 저는 스마트 프린스가 취입으로 올라오기 전에 앞선에서 끝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부산 경마 최대 승부처. 스마트 프린스를 떡을 만들어 놓을 쌍승식까지 대가리 놓고 들어갈 아나짜리. 자, 예측권 20장. 자, 1,000만 원 상한가 찍으러 갑니다. 여러분들은 돈 찾으실 준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등급 1,800. 제대로 한방 걸어 올릴 테니까요. 메인 승부. 자, 부산 8경주 오늘 최대 승부처.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기대해 주시고. 조철도 깔끔하게 준비해가지고 상한가로 마무리하고 토요 경마 또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8일 제주 부산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금요 예상 방송을 모두 마치고 내일 현장에서 멋진 마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제주가 246, 부산이 1378. 그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 6경주, 부산은 3경주와 8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